진한 향에 반하고 맛에 놀라는 파도 파도 깊기만 한 커피의 세계.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는데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어서 좋고요. 커피는 만남보다 남편보다 잠보다 꿈보다 진하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가장 핫하고 가장 맛있고 멋진 제주 커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 즐거운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코리아 커피 위크입니다. 그게 뭔가요? 아, 이거 저희 코리아 커피 위크 공식 시음잔입니다. 시음잔이요? 네, 시음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주 흙으로 빚은 도자기예요. 이 시음잔으로 지금 이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저희 커피, 음료 모두 다 시음할 수 있습니다. 시음잔을 나눠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다 함께 제주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데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코리아 커피 위크. 입소문이 자자해 행사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 전국적인 인기를 실감합니다. 커피 위크는 진정성 있는 카페 브랜드를 소개하고 영감 있는 수미나가 함께하는 커피 컨텐츠예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열릴 수는 있는데 제주에서 1회, 2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색은 블루라는 슬로건으로 작년에 출발을 했어요. 2회는 물보다 진하다, 커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조금 더 면밀하고 밀도 있는 컨텐츠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크지만 물리적인 숫자상으로도 지금 40% 50% 이상 성장한 관객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관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관람하는 분위기도 종일 고루고루 유지되고 있어서 홍보가 많이 되었구나, 이제 많이 좀 찾아주고 계시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림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어떤 이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주변으로 가기도 하고 끝나고 다른 거를 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커피위크라는 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되게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개성 넘치는 카페가 제일 많은 제주도. 그만큼 다양한 커피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데요. 원두와 추출 방식에 따라 무궁무진, 무한 커피 세계가 펼쳐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커피는 코스타리카,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저희 오디너리 블렌드, 그리고 브라질 디카페인, 그리고 콜롬비아 다섯 가지 나라가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다섯 가지 커피를 준비를 했고 각각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다양한 커피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회 때 참여를 했고 저희 두 번째 참여를 하는 건데 1회 때 참여했던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이럴 기회가 또 별로 없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커피 하시는 분들, 디저트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대표님들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서로 이제 상생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화합의 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 기운 다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약간 이런 주사기 같은 이런 에어로프레스를 이제 가지고 추출하는 건데요. 이게 침출식에 이제 조금의 압력을 가해서 추출하는 그런 가압식 추출법도 함께 공용이 돼 있어서 추출법들의 이런 장점을 모아둔 추출 도구예요. 작년에 저희 참여했었고요. 올해도 또 이렇게 같이 여러 팀들과 함께 하고자 같이 이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커피의 단짝, 디저트를 빼놓을 수 없죠. 모양부터 맛까지 정말 다양한 디저트들도 함께 준비됐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도 또 소비자도 더 행복해지는 커피 위크. 올해 이제 참여하게 된 이유가 이거 스탬프 찍는 거를 사실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제가 잃어버렸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올해는 꼭 이걸 다 채워보자는 목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하고 또 이런 제주 업체나 또 육지 업체들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커피 입문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예 조금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점점 더 여러 곳을 가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여기저기 다 많이 다녔는데요. 여기 새로운 거 그래도 있어요. 이번 커피위크 주제가 커피는 물보다 진하다인데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커피와 삶, 개인의 스토리가 접목된 다양한 생각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도심에는 모모가 있어서 좋다. 모모라고 대답할 맛집이요. 이유가 있나요? 중산간에 살다 보니까 원 쪽에 제주시에 올 일이 별로 없는데 한 번 나올 때마다 항상 맛집에 들리곤 합니다. 즐거움보다 진하다? 왜요? 다 미소 짓고 있어서? 다 행복해 보여서? 저는 커피는 잠보다 진하다고 했고요. 저희가 일상에서 피곤할 때 늘 커피를 찾기 때문에 잠보다 커피가 진하다고 적었습니다. 커피 위크에서는 커피 시음뿐만 아니라 커피 관련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와 여러 사람을 위한 커피 세미나가 열려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만들고 마시고 다양하게 직접 느껴보는 커피. 매우 흥미롭네요. 자, 이제 커피 향해서는 않아요? 지금쯤 되면 이렇게 딱 물을 부으면 코를 갖다 대야 되는데 세별로 차이가 있지. 내가 그걸 인지하는지. 만약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비슷한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물 같냐? 차 같냐? 아니면 있다가 풀리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든요. 자, 다음에 온도가 내일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보세요. 이거 기억하는 것만도 되게 힘든 일이죠. 그러려면 얘들 특징을 알아요. 저는 이제 저도 커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커피라는 거는 쉽게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피 위크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해서 배웠는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커피 수업 들어보니까 다양한 맛도 느끼고 커피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고 앞으로 더 알고 싶어졌어요. 참여해보니까 커피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좋고 좀 더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다양한 커피를 마시고 즐기며 커피를 알아갔던 코리아 커피 위크. 커피를 통해 사람이 만나고 마음이 모여 제주와 모두를 연결하고 행복하게 했던 시간입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커피는 아름답고 진합니다.